안녕하세요. 한양대학교 로드밸런스팀의 하드웨어를 맡고 있는 윤요한입니다. 다리조립 강의에 이어서 바디조립 강의를 바로 시작해 볼 텐데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노션에 올라와 있는 강의 계획서와 각 강의별로 작성이 되어 있는 세부 정보를 먼저 확인을 하신 다음에 강의를 수강하시는 것을 추천을 드리고요. 그럼 이제 바디조립을 바로 시작을 해볼 텐데 바디조립 강의를 수강하시기 전에 먼저 알아두셔야 될 사항들이 몇 가지 있어요. 먼저 보시는 것과 같이 사이즈가 다르죠. 요 프레임이 수정되기 이전의 바디 플레이트고요. 요 프레임이 이제 수정된 이후의 바디 플레이트인데, 저희 본 강의 목록 전반적으로 사용이 되는 스팟 대부분의 모습이나 형태들은 이제 수정 이전의 바디를 사용한 버전이에요. 근데 이제 배터리의 내장과 제스 나노를 바디 안에 고정시키고자 하기 위해서 저희가 바디 부분을 파츠를 몇 가지 수정을 했고요. 수정 사항으로는 이제 바디 내부의 길이를 50mm, 5cm 확장을 했고, 그리고 배터리 내장이 가능하도록 바디 아래에 이런 배터리 홀더를 추가를 했습니다. 그리고 제스 나노 USB 포트가 사이드 플레이트에 이제 잘 맞을 수 있도록 포트홀을 뚫었고요. 그리고 모두 이제 수정된 상태로 현재 GitHub에 업로드가 되어 있습니다. 가서 GitHub에서 저희 STL 파일을 확인을 해보시면 수정된 상태인 거를 이제 확인하실 수 있고요. 그리고 사용하시는 3D 프린터 사양에 따라서 각 파트들의 이런 볼트홀 이렇게 볼트가 연결이 될수 있도록 구멍들이 뚫려 있죠. 이런 구멍의 규격이 이제 설계된 이제 3D 파트보다 이제 설계되어 있는 이제 모델들보다 더 좁게 출력이 되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볼트홀들에 맞는 볼트를 먼저 끼워 보시고 볼트가 잘안 들어간다라고 판단을 하시면 이제 드릴이나 드라이버 같은 걸로 구멍을 조금 넓혀주시면 될것 같아요. 저희 볼트홀은 모두 M3 그리고 M4 볼트가 체결될 수 있도록 홀이 M3와 M4로만 뚫려 있고요. 그리고 M3와 M4 볼트에 연결될 수 있도록 각 홀들의 직경은 3.2mm 그리고 4.2mm 두 종류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볼트가 체결이 잘안 되시는 경우가 분명히 있으실 거예요. 저희도 이제 3D 프린팅을 했는데 이제 미세하게 안 맞는 것들이 몇 가지가 있었거든요. 아무래도 3D 프린터 심에 굵기 때문에 볼트홀이 좁게 출력되는 경우가 간간이 있으니까 잘 확인해 주시면 될것 같고요. 그리고 보시면 이렇게 초음파 센서가 연결이 돼 있는데 저희가 오픈소스를 사용해서 바디를 체결을 할때 바디 자체가 초음파 센서가 연결이 되는 구조로 설계가 되어 있었어요. 근데 저희는 초음파 센서를 사용하지 않았고, 그렇기 때문에 바디를 다시 재설계할 때에도 초음파 센서는 고려하지 않고 초음파 센서가 연결되는 홀이 없이 이렇게 초음파 센서 홀이 없이 바로 설계를 했습니다. 그리고 제스 나노에 쿨러가 부착되는 경우가 많아요. 발열이 심한데 저희가 원래는 제스 나노를 스팟 외부에 두고 스팟 구동을 했었는데요. 이 제스 나노를 이제 바디 안으로 들여오고자 저희가 사이드 플레이트에 제스 나노 USB 포트와 잘 맞는 포트홀을 새로 뚫었고, 뭐, 그와 당연히 이제 아래에 배터리가 장착될 수 있도록 이제 배터리를 끼우고 그에 따른 스텝다운 컨버터 또 하나를 추가해서 이제 그 바디 안에 스텝다운 컨버터 3개, 모터 드라이버 2개, 제스 나노 하나 이렇게 들어갈 수 있도록 설계를 했습니다. 그래서 바로 바디 조립을 해볼 텐데요. 먼저 간단히 부품 소개를 드리자면 배터리 홀더, 그리고 아래 커버, 윗 커버예요. 아래 커버는 구멍 사이가 좁죠. 그리고 윗 커버는 구멍 사이가 넓죠. 아래 커버에는 이렇게 배터리 연결 단자가 들어갈 수 있는 구멍도 있고, 뭐, 부분은 쉬우실 거예요. 그리고 각 사이드 플레이트. 구멍이 뚫린 게 오른쪽이에요. 구멍이, 이게 이제 제슨 USB 포트가 잘 맞을 수 있도록
설계가 된 사이드 플레이트이고요. 이 사이드 플레이트는 왼쪽에 부착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 부품이 이제 안쪽 어깨가 될 프레임이에요. 먼저 앞서서 강의했던 이런 로봇 다리가 이제 연결이 될 텐데, 이렇게 베어링을 통해서 연결이 됩니다. 이 연결은 잠시 후에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요. 그리고 보시면 이렇게 눈꽃 모양 블레이드가 연결될 수 있는 프레임이 이제 바깥 어깨입니다. 바깥 어깨 프레임이라고 제가 이름을 붙였고요. 이름들에 대한 사항은 각 부품 사항은 노션 강의 계획서 세부 내용에 잘 작성이 되어 있으니까 참고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제 바로 조립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앞서 조립한 다리를 이런 식으로 이게 우측 앞다리였죠. 오른쪽 앞다리를 안쪽은 바디 쪽은 베어링, 그리고 바디 바깥쪽은 이런 눈꽃 플레이트를 이용해서 육각 블레이드를 이용해서 이렇게 연결해 주실 건데요. 중요한 점은 이런 구조와 같이 많이 복잡해 보이죠? 근데 복잡할 거 하나도 없어요. 이렇게 육각 블레이드를 이제 바깥 어깨, 바디의 바깥 부분에서 부착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그에 따라서 모터의 출력 축을 연결해 주시면 됩니다. 이 파트 같은 경우에는 뒷다리예요. 여기가 이제 오른쪽 뒷다리, 여기가 왼쪽 뒷다리인데, 모터의 출력 축이 바디의 바깥쪽을 향할 수 있도록 이렇게 육각 블레이드를 바깥쪽에서 연결해 주시고, 이렇게 안쪽에서 연결을 해주시면 됩니다. 지금 이 상태는 기본 상태로 제어를 한 상태에서 결합한 거여서 지금 탈착은 하지 않을 예정인데요. 이렇게 보시면 그렇게 어렵지 않으실 거예요. 이렇게 플레이트가 있고, 플레이트 바깥쪽에서 육각 블레이드를 끼우고, 안쪽에서 이렇게 모터를 연결을 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먼저 모터를 이제 외부 플레이트에 먼저 연결을 하고, 그리고 아래 커버에 배터리 홀더를 부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배터리 홀더에 이렇게 뚫려 있는 부분은 당연히 이렇게 배터리 단자가 연결되는 홀로 방향을 향하도록 하면 되겠죠. 아직 단단하게 볼트노트 체결은 하지 않을게요. 여러분들이 다 완성하신 다음에, 아니면 이런 배터리 홀더 같은 경우에는 뭐 빠질 일이 별로 없으니까, 따로 빼야 할 일이 많이 없으니까 그냥 처음부터 단단하게 조이셔도 괜찮습니다. 먼저 두 개만 연결을 할게요. 자, 그러고 나서 제슨 나노 고정을 위한 서포터를 연결을 해줍니다. 서포터는 보시면 이렇게 튀어나와 있죠? 이게 2mm로 튀어나왔는데,
바디 아래판부터 제스 나노 높이까지 27mm만 맞춰주시면 됩니다. 이게 연결을 했을 때 이게 잘안 맞다 싶다, 이게 제스 나노 높이가 잘안 맞는 것 같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서포터 높이를 이용해서 높이 조절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저는 10mm와 15mm 서포터를 이용해서 27mm를 맞춰줄 예정입니다. 저희는 이런 식으로 조립을 했고요. 높이가 안 맞으셔도 크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설계를 하다가 놓친 부분이 한 부분이 있는데요. 서포터 연결과 배터리 홀더를 동시에 끼우려고 하다 보니까 이홀 하나가 배터리 홀더에 막혀버렸어요. 근데 뭐 서포터 3개를 사용해도 제슨 고정에 큰 지장이 없으니까 그대로 연결하셔도 되고, 아니면 새로운 조립이 필요하다고 원하시는 분들께서는 새로 수정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제스 나노보드에 뚫려 있는 홀이 2.75mm예요. 그래서 이게 3mm도 아니고 2mm도 아닌데, 사실 이게 M3짜리 볼트가 연결이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하지만 안 되는 경우에는 이렇게 양쪽이 암으로 되어 있는 서포터가 있어요. 이런 서포터를 이렇게 암수 서포터 대신에 암암 서포터를 끼우시고, 이 위에 제슨을 이렇게 올려주시면 됩니다. 뭐 볼트 홀이 안 맞는 경우에는 이렇게 암 서포터를 이용해서 제슨 위에서 볼트를 박아주면 되겠죠. 자, 그리고 이제 사이드 플레이트 조립을 해보겠습니다. 사이드 플레이트 조립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오른쪽 왼쪽을 잘 맞춰주셔야겠죠. 자, 이렇게 연결이 될 건데요. 자, 이렇게 넓은 부분이 위쪽, 좁은 부분이 아래쪽으로 가도록 조립을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볼트를 끼우고, 여기는 이제 M3 볼트와 너트가 이용이 됩니다. 사이드 플레이트가 이 방향으로 연결된다는 뜻은 이쪽이 이제 오른쪽이 된다는 뜻이겠죠. 조립이 됐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봤을 때이 부분이 오른쪽, 이 부분이 앞쪽, 이 부분이 뒤쪽이 되겠죠. 나머지 사이드 플레이트도 빠르게 연결을 하고 있습니다.
플레이트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3D 프린터 사양 때문에 볼트 홀이 딱 맞게 출력이 되나 보네요. 그래서 너트가 없어도 이렇게 3D 프린터에 프레임에 직접 볼트가 체결이 됩니다. 물론 너트를 사용하는 것이 더욱 안정적이긴 하겠죠. 하지만 강의 시간 관계상 볼트만 연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내측 어깨, 안쪽 어깨와 사이드 플레이트 조립이 완료가 됐습니다. 자, 그러면 아까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이제 모터와 체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베어링은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이 부분을 안쪽이라고 생각을 하면 이렇게 모터 베어링의 넓은 면이 모터 쪽으로 오도록 연결해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체결을 하면 되겠죠. 그러면 모터가 연결이 됩니다. 연결이 됐고요. 이 상태에서 이 부분에 볼트 너트 체결을 해주면 됩니다. 조립이 완료가 됐고요. 보시면 이렇게 이 부분에 볼트를 체결한 걸 볼 수 있습니다. 이 부분까지 볼트를 체결해 주시면 되겠죠. 그러면 이렇게 모터가 안정적으로 잘 돌아가는지 확인을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모터 90도, 90도, 90도 제어를 한 다음에 이렇게 직각 형태가 되면 모터 로봇의 기본 형태가 됩니다. 앞부분도 똑같이 연결을 해주시면 됩니다. 선이 많이 복잡해 보이는데 나중에 다 잘 연결을 하면 되기 때문에
이렇게 연결이 다 되셨으면 이제 사이드 플레이트와 연결을 하면 되겠죠. 아, 네, 지금은 이제 앞을 먼저 연결을 해버렸는데 앞에 연결 전에 이 부분을 먼저 이 내측 어깨를 사이드 플레이트에 먼저 고정을 해주면 되겠죠. 조립하는 영상이 화면에 잘 담기는지 모르겠네요. 내측 어깨와 사이드 플레이트를 먼저 다 연결을 해줍니다. 사이드 플레이트의 홀이 뚫린 부분이 사각홀이 뚫린 부분이 오른쪽에 있으면 잘 맞게 조립하셨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볼트를 연결을 해보겠네요. 이렇게 내측 어깨와 사이드 플레이트가 고정이 됐고요. 그리고 나서 아까 풀었던 모터를 다시 연결을 합니다.
죄송합니다. 영상이 중간에 끊겼네요. 네, 그래서 사이드 플레이트와 앞 커버, 뒷 커버를 모두 연결을 했고요. 그러고 나서 이제 아까 연결했던 아래 커버, 아래 커버를 밑에서 끼워주시면 됩니다. 자, 끼우실 때는 보시면 이렇게 구멍 두 개가 잘 맞는 게 보이시죠? 사실 이 아래 프레임과 어깨 사이에 프론트 커버가 먼저 들어가야 돼요. 프론트 커버가 먼저 들어간 다음에 아래 커버를 끼우시면 되는데, 현재 저희가 프론트 커버와 리어 커버를 수정 중에 있어서 강의에는 가져오지 못했고요. 그래도 그리 어렵지 않게 조립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앞에서 조립을 해주시면 됩니다. 어렵지 않죠. 보이기만 복잡해 보이고 막상 조립을 하면 그렇게 복잡한 구조가 아니기 때문에 다들 금방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앞부분도 이렇게 연결을 해줍니다. 아, 이러면 이제 제슨과 윗커버만 연결하면은 모든 조립